UAM 같은 경우는 빠른 건 알겠는데 이거 뭐 이거 한 10분 내에 가지만은 비용이 막 10배고 이러면은 이거 뭐 무서워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 부분은 우리 2017년에 발표된 우리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버의 분석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네네. 1930년대에 영국의 런던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데요. 현재 가치로 보면은 얼마죠 아시겠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현재 봤을 가치로 봤을 때 500만 원? 한 좌석에 1,900만 원. 1,900만 원이.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 네. 혹시 뭐 1등석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아마 대략 80여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13시간 정도면은 런던에서 싱가포르까지 가게 됩니다. 그 UAM에 대해서 그 2017년에 우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초기에는 좀 비쌉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돼서 eVTOL의 대당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 기술이 발전해서 그 성능이 좋아지고 효율이 좋아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택시 요금 우버 택시 요금 정도를 내면은 내가 그 원하는 거리를 갈 수 있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그 기술이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가느냐 얼마만한 비용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뭐 이용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구매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것으로 그 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 기술이 도입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교통 혼잡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교통 혼잡 비율이 GDP의 3%에 달한다고 합니다. 60조 원이에요. 자, UAM이 되면은 교통 혼잡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것으로 인한 또 시간이 절약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의 경제적인 가치까지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단순히 한 번 타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에 가격과 UAM의 한 대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UAM의 그 경제적인 가치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예. 그 아, 교통 보통 이제 최 박사님은 아니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예. 그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그런 효율적인 교통 운영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왜?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차들은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고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교통 정체 분담금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용이 네네. 자동차로 생긴 문제가 자동차로 풀 수 있다. 그렇죠. 결자의 제 마음으로. 네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 조금 절약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게임 체인저는 UAM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걸 한 세 번 정도 생각하셨는데 예, 예. 자, 우리 한기범 박사님이요. 아, 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기범은 그 공돈 지시는 분이죠? 아,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 미래 주인공이 될 거잖아요. 주인공이라는 단어에 우린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UAM이 어쩌다가 뭐 굉장히 뭐 소수가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에 빨리 가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시청자들 대부분 뭐 한 절반 정도 아파트에 사시고 아니면 뭐 다가구나 주택에 사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지금 있는 그 많은 차들이 UAM이 된다. 골목에 그것이 된다. 그것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다 나와가지고 이제 떠서 날아다닌다. 이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UAM이 주인공이 되려면 지금 이런 주차와 이런 걸 모두 대체를 한다고 하면 그 교통 혼잡은 하늘이라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하늘이라도 모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빌딩 사이에 피해야 될 곳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점심을 먹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늘을 네. 딱 봐요. 푸른 하늘과 구름이 흘러가는 지금 그런 걸 봤는데 UAM이 날아다니고 벙벙 날아다니고 있는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국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교통 혼잡 이런 비용도 그러니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어떤 혼잡과
주인공으로서의 혼잡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UAM이 사용 가격이 이제 기술 개발에 따라서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그 같은 속도로 그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값에 길에서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에 의한 에너지 절감은 UAM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교통정치하는 동안에 지금은 운전을 하고 전방주시 이런 운전노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통정체가 나에게 시간도 공간도 낭비의 요소인데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 정체하는 동안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목적지까지 차가 알아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모바일 내가 업무를 본다거나 어떤 더 효과적인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체가 두렵지 않은 더 이상 정체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저도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 가지. 네. 저 왜 안 나오시나 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오실 때가 됐는데. 예. 아니 처음에 마차가 대부분일 때 누가 자동차가 다니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약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자율주행차의 장점으로 공유 경제를 하고 차량의 줄거에서 교통 정체가 준다고 했는데 이건 자동차 제조사에서 들었을 때는 상당히 그 암울한 어떤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이게 그 우리가 고용 창출 면에서는 또 택시 운전사 운전 기사님들이 또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자리가 그다음에 보다 명확한 거는 도로가 있는 데만 갈 수 있는 거지 도로가 없는 데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로가 없는 데도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떡하실 건지 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목소리는 한 개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질문이 짧은 시간에 세 개였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에서 공격을 하시면 손해실 텐데 우선 첫 번째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예. 네, 우선 첫 번째 자동차가 준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가 수지가 안 맞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량 대수 보다도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고가화되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준다. 이것은 염려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너무 흥분을 하셨네요. 네. 택시기사분들. 일자리. 세탁기 생겼다고 세탁소가 줄었습니까? 인공지능 개발한다고 해서 인공지능 연구자가 줄었나요? 아닙니다. 다만 예상되는 것은 그 택시 일자리가 이제 택시와 기존 산업 그런 대중교통과 물론 이 신기술이 항상 시장에 부딪힐 때는 마찰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야 되고 이 신기술이 더 잘하는 분야 그럼으로써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보다 더 일자리가 고도화되고 다른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는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세 번째가 도로. 아주 그냥 보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 곳은 어떡할까요? 없는 곳. 그것을 위해서 자율주행차의 유형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승용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운전석이 아예 없는 박스형 차로 저속으로 갈 수 있는 차고요. 세 번째는 아예 택배 배송 물류 로봇처럼 차도가 아닌 곳도 잘 다닐 수 있고 지금 자율주행차에서도 비포장 도로 또는 한 차선이 쭉 주차되어 있는 그런 이면도로까지도 잘 주행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설아 박사님께서는 뭐 혹시나 이면도로를 간다고 하더라도 산 넘고 강 건너서 자율주행차 가려면 빙 돌아가거나 다리까지 찾아가야 되거나 못 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길이 꽉 막혀버리면은 아무리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그 환자 긴급하게 수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긴급 물자를 호송한다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UAM에 좀 양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양보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갑자기 또 양보란 단어가 들어오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포근해졌네요. 우리 네. 이런 거 자주 씁시다. 예. 네.